여러분에게 딱 맞는 집을 찾아드리는 딱이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인천 주안에 나와 있습니다. 주안 역세권 현장이고 주안에서 정말 이 집 말고는 갈 곳이 없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있는 현장입니다. 총 1개동이고요. 20층 높이에 162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1호선 주안역까지는 도보로 10분이면 넉넉 잡고 나갈 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 구조가 두 가지 타입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타입은 양창형 구조입니다. 거실에 창이 양쪽으로 있어서 채광도 2배, 뷰도 2배, 집 좋은 것도 2배 더 좋은 집입니다. 구조도 잘 빠지고요. 거기다가 더 좋은 거는 입주금입니다. 입주금까지 아주 잘 나온 현장이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마지막에 입주금 얼마인지 분양가 얼마인지까지 꼼꼼하게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현관 입구부터 집 꼼꼼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보러 가시죠. 딱이 집. 네, 저는 지금 현관 입구에 서 있습니다. 현관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해 주셨고요. 들어와서 왼편으로 신발장 존재하고 있습니다. 전신 거울 처리해 주셔서 들어가고 나가실 때 옷 매무새 단정하게 만들 수 있겠고요. 아래쪽으로 띄움 시공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아래 로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망인 유리로 시공해 주신 3연동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부드럽게 열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서 왼편으로 메인 욕실 있습니다. 메인 욕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욕실에는요 욕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반신욕으로 푸는 분들 이 집입니다. 욕조가 넉넉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약간 덩치가 있으신 남성분들도 충분히 들어가서 반신욕 즐기실 수 있겠고요. 샤워기까지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세면대와 자변기, 선반과 거울 달린 수납장까지 딱 떨어지게 깔끔한 모습입니다. 앞쪽으로 세 번째 방 있습니다. 세 번째 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방 사이즈는요 2550에 3213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한쪽으로 긴 방입니다. 가구 배치하시기에 굉장히 용이한 방이고요. 뒤편으로 채광과 통풍을 위한 창도 잘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위에 공기구멍 보이시죠? 전열 교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장치까지 설치해 주신 모습입니다. 세 번째 방 만나봤고요. 이제 두 번째 방 만나러 가겠습니다. 두 번째 방입니다. 눈대중으로 봤을 때 방 사이즈 비슷해 보이고요. 방 사이즈는 3206에 2245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긴 방입니다. 가구 배치하시기에 굉장히 용이하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침대 그리고 책상, 시스템 장이나 한 짝짜리 문까지 충분히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뒤편으로 채광과 통풍을 위한 창도 잘 빠져있는 모습입니다. 방 앞쪽으로 다용도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간 너무 소중한 공간이라는 거 아시죠? 세탁실인데요. 수전이 빠져 있어서 세탁기나 워시타워 이쪽에 설치하시면 되겠고요. 옆쪽으로 이렇게 장을 쌓아 넣어서 불필요한 짐들 놓으시거나 분리수거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샤시 유리를 선택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유기를 깨끗하게 못 쓰겠다 라고 하는 분들은 커튼 처리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예쁜 시트지 작업하셔도 깔끔하게 쓰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쭉 따라 들어오면은요 주방이 나옵니다. 주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입니다. 주방은 11자형 구조예요. 주부님들이 요리하시기에 동선 좋고요. 폭이 굉장히 넓은 주방입니다. 가스레인지 설치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파세코 후드까지도 설치되어 있어서 이쪽에서 조리하실 수 있겠고요. 아래쪽으로 밥솥 놓을 수 있는 자리까지 꼼꼼하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옆쪽으로 주방 창이 넓게 빠져 있습니다. 후드 성능이 굉장히 좋지만 아무래도 창을 열어서 환기시키는 게 최고잖아요. 주방창 사이즈 굉장히 넉넉하다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 넉넉한 모습이고요. 조리대 공간 충분하면서도 싱크볼까지 잘 설치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옆쪽으로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습니다. 전자레인지 놓을 수 있는 자리에 광 파워브레인지 넣으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가전제품 넣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뒤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입니다. 냉장고가 3대 이상 들어갈 것 같아요. 그 3도어 냉장고는 꽤 크고 넉넉한 자리고요. 양문형 냉장고 2대는 정말 여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라는 거. 용량 큰 냉장고 쓰시는 분들 있으시죠? 폭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용량 큰 냉장고 2대 충분히 들어간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방 다 만나봤고요. 이제 안방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입니다. 안방 사이즈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 사이즈는 2688에 2991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한쪽으로 10자 가까이 나오는 방이고요. 안방 치고는 좀 작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시죠? 안방 공간이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침대만 놓고 주무시는 공간으로 쓰시면 되고요. 안쪽에 별도의 공간이 또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공간 만나기 전에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요. 다용도 공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용도 공간이 꽤 여유롭고 넉넉합니다.
폭이 굉장히 넓은 다용도 공간이고요. 층고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빨래 건조대 설치하시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쪽에도 수전이 빠져 있어요. 만약에 아까 보셨던 자리가 세탁실로 쓰는 걸 원치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공간을 세탁실 공간으로 쓰시는 것도 무방하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방화문 뒤쪽으로는 보일러 공간입니다. 보일러 들어있는 공간인데 방화문을 설치해 주셔서 소음으로부터 한층 더 자유롭다는 거 장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용도 공간 만나봤으니까요. 이제 안방에 딸린 다음 공간 만나러 가겠습니다. 옆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방 폭이 조금 작다고 해도 이 공간까지 깔끔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이 공간까지도 안방 공간으로 포함해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붙박이 장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열어서 옷을 넣는 용도로 쓰시는 것도 좋겠지만 저는 이불장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불 넣으시는 용도로 쓰시고 앞쪽에 지금 공간이 충분하잖아요. 이쪽에 시스템 행거를 설치해서 옷 거는 용도로 쓰시면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쪽으로 화장대 있습니다. 거울 잘 딸려 있고요. 이런 게 다 수납 공간이거든요. 이렇게 다 수납해서 쓰실 수 있도록 화장대 공간까지 깔끔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안쪽으로는 부부 욕실 존재하는데요. 무슨 일입니까? 부부 욕실인데 이렇게 넣어있습니다. 해바라기 샤워 수전과 샤워기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샤워하시는데 충분하고요. 세면대와 자변기, 코너 선반과 거울, 수납장까지 잘 설치해 주셨습니다. 안방 공간 여기까지 만나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거실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거실입니다. 거실 인트로에서 보셨지만 양창형 구조로 설계해 주셨고요. 거실 폭은 4242 나오는 폭입니다. 천장은 우물형 천장 시공해 주셨고요. 안쪽으로 간접 조명 설치해 주셨습니다. LED 매립등을 설치해 주셔서 집안 분위기가 한층 더 환해진 모습이고요. 양쪽으로 창이 있기 때문에 불을 다 끈다고 하더라도 집은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현장 바닥은 최고급 포세린 타일로 시공해 주셨습니다. 거실과 주방은 최고급 포세린 타일이고 각 방은 최고급 강마루로 시공해 주셨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트월은 대리석 느낌의 타일을 시공해서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해 주셨고요. 벽걸이형 TV를 설치하셔도 선이 내려오지 않게 깔끔하게 콘센트를 위쪽으로 올려서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끝까지 봐주세요. 입주금이 정말 퍼펙트합니다. 네, 입주금은 최소 500만원부터 가능합니다. 500만원만 있으시면은 나머지는 저금리 대출을 통해 이 집을 분양받으실 수 있겠는데요. 분양가가 너무 높으면은 매달 나가는 납입 이자와 원금에 힘드신 경우 많으시잖아요. 여기 분양가는 2억대입니다. 주안역 초역세권인데 2억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현장이니 영상 보시고 집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요 친절하고 자세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딸기 집의 여친이었고요. 다음 현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